아, 우리가 쓸 레이저 커터의 소프트웨어는 RDWorks라는 건데요. 여러분 그 수업 그 블로그에 들어가서 그 소프트웨어 폴더를 열면 이 안에 비디오가 있어요. 그래서 트레이닝 비디오도 있으니까 보면 되고. 근데 지금 우리가 일단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RDWorks라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쓸 건데요. 요거 설치하는 것부터 그리고 사용 다음 편에는 사용하는 걸로 이어지겠습니다. 그래서 RDWorks V 요게 있는데 이거 그냥 더블 클릭하면 설치가 다될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설치하고 인스톨 누르고 별로 이렇게 할 거는 없어요. 그래서 RDWorks인데 인스톨 USB 드라이버. 근데 이거 지금 기기가 없으니까 나중에 할 거고요. 잉글리시 레이저 워크. 레이저 워크 하면 되고 오리진이 탑 라이트인데요. 우리가 오리진이 탑 레프트입니다. 사이즈 유닛은 밀리미터고. locate install path 그냥 킬까요? 네, 그리고 인스톨을 눌러봅시다. 그래서 어디다 설명을 하면 됐는데, 그냥 여러분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 이런 데다 설치를 하면 되겠죠? 네, 그래서 확인 누르고 인스톨을 다 그러면 설치가 될 거예요. 그래서 인스톨 피니시가 됐고요. 끝난 다음에 그 폴더에 들어가 봅시다.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에 RDWorks 설치가 되어 있고요. 그이 RDWorks 버전 8 EXE를 더블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열립니다. 그래서 프로그램은 이렇게 생겼어요. 그래서 설명하는 거는 다음 비디오에서 설명을 또 드릴게요.